어이구야. 안녕하세요. 익스트림 라이프 TV 익스트림 현입니다. 오늘은 제가 블레이더에 요거 스쿠터 헛에서 주문한 핸들바가 도착을 해서 핸들바 커팅하러 왔습니다. 여기 새거 어피니티라고 미국에서 만든 핸들바인데 요거 제 키에 맞춰가지고 자르려고 왔어요. 동네에서 자르기 쉽지 않기 때문에 블레이더에서 커팅하고 그 다음에 그립까지 끼우고 그렇게 하고 가려고요. 이 핸들바를 새로 구입을 해서 자르려고 하는데 왜 핸들바를 자르려고 하느냐 하면은 우선 제 키에 맞지가 않아요. 이 새 핸들바는 되게 길이가 긴 거라서 그래서 제 키에 맞춰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질문을 정말 많이 해요. 스쿠터 살 때 높이는 얼마 되는 거를 구입을 해야 되느냐고 질문을 정말 매일같이 한 명씩 이렇게 올리는데 어느 정도 오는 높이로 맞춰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. 핸들바는 가장 그냥 평균적으로 자기 키에서 허리띠 높이 있잖아요. 허리 네, 여기 골반 있는데 허리띠가 이렇게 돼 있죠. 그래서 골반 정도 높이 오는 높이로 된 스쿠터를 구입하면 됩니다. 그러니까 핸들바가 이렇게 스쿠터에 이렇게 서 있을 때 높이가 허리띠 아래로 오면은 괜찮아요. 하지만 위로 가면은 좀 안 좋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올라탔을 때 편하게 손이 적당히 이렇게 구부러질 정도의 높이가 보통 허리띠 부근이고요. 이보다 뭐 낮은 건 상관없어요. 단지 이제 너무 낮으면 허리가 이제 수그려져서 조금 탈 때 힘들긴 하지만 대신 핸들바가 짧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. 보시면은 핸들바가 지금 제 스쿠터 세팅이 딱 저한테 맞게 이렇게 커팅을 한 건데 이 핸들바가 낮으면 스쿠터를 많이 이렇게 들을 수가 있어요. 보면은 팔이 움직이는 각도가 이 정도 되죠. 지금 이렇게 딱 들어도. 그런데 여기 옆에 있는 교진이가 스폰 받는 요 스쿠터는 제 거보다 한 요 정도 높습니다. 지금 보면은 한 2인치 넘게 한 5cm 정도 높은데 요거는 똑같이 이렇게 들었을 때 올라가는 게 팔이 굽어지는 게 벌써 달라요. 제가 이렇게 서 있으면 팔이 이렇게 쭉 뻗어 있죠. 뻗어 있으니까 여기서 올리면 요만큼밖에 가동이 안 됩니다. 똑같이 요거를 한 손으로 이렇게 들어보면 예, 더 많이 들려요. 이게 제가 일부러 더 든 게 아니라 들리는 것 자체가 각도가 지금 팔 각도가 거의 비슷한데 높이가 달라요. 올라오는 높이 자체가 더 높은 발을 쓰는 사람들은 딱 맞는 것보다 더 높은 발을 쓰는 사람은 더 많이 끌어올려야 돼요. 기술을 할 때 길기 때문에 이 길이가 바 길이가 길기 때문에 똑같은 기술을 하더라도 더 높이 세게 들어줘야 되니까 힘이 많이 들죠.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높이는 자기 허리띠 정도 오는 높이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 핸들바가 너무 높으면 안 좋은 게 부상의 위험이 상당히 커요. 지금 저한테 딱 맞는 제 스쿠터 높이는 이렇게 실수를 하더라도 넘어져서 만약에 이렇게 핸들바를 놓치더라도 여기 부딪힐 뻔한 이 간격, 요 간격 자체가 그나마 조금 여유가 있어서 놓치면서 피할 수가 있는데 똑같은 높이에서 이렇게 딱 넘어져도 바가 높으면 빨리 얼굴이나 턱 쪽에 닿겠죠. 그만큼 피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높은 바는 조금 위험합니다. 특히나 초보, 어린 친구들 보면은 스쿠터 사가지고 이제 키가 자라면서 핸들바를 바꿔줘야 되는데 오래 쓰려고 그냥 커팅을 안 하고 계속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. 간혹 가다 보면. 근데 페이스북 그룹 같은데 보면 다치는 친구들이 가끔 영상을 올려요. 그런 거 보면 핸들바는 꼭 자기 몸에 맞도록 세팅을 해서 허리띠 정도까지 오는 핸들바를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.
자, 그러면 교진이가 오면 제 핸들바를 맞춰서 커팅을 해볼게요. 교진이가 하면 인트로 왔으니까 인트로 아까 찍었는데. 딴지 오래돼 이거. 아쉽네. 내가 안 넣어. 자, 교진이가 왔으니까 전문가한테 바 커팅을. 블레이더에서 바 커팅할 때는 비용을 받아요. 얼마죠? 달라요, 재질마다. 재질마다. 그러면 기본 알루미늄 바는? 알류랑 크롬올린 5,000원. 알류랑 크롬올리, 살상군 크롬올리는 5,000원. 그 다음에 티타늄은? 만원. 만원. 63이에요, 지금. 64로 잘라주세요. 전에 쓰던 바가 63인데 살짝 1cm만 높게 1cm만 높게 64로 자르겠습니다. 몇이었지? 딱 70이니까 6cm를 커팅하면 되겠네. 그지? 네, 넓이는 똑같죠. 아니 폭 저것도 맞춰야지. 아 똑같죠. 이거 하니까 바 이 폭도 보통 어깨 너비 정도 넓이로 타는 게 좋아요. 그래야지 바 스핀 할 때 좀 쉽게 돌아갑니다. 6cm 5cm 차이, 양쪽 2.5cm 2.5 역시 전문가의 손길은 다르구나. 여기서 딱 보여주는 게 얘가 풀숲바거든요? 두께 보니 그렇지, 맞아. 똑같은 크롬올리라도 두께가 두께가 야. 얘 프로토바, 어플리바 엄청난 차이네. 아무튼 이래서 블레이더에서 커팅비를 받는 겁니다. 이거 그냥 일반 자전거 가게나 무슨 철물 공업사 이런 데 가면 만 원씩은 무조건 받아요. 여기 쳤어요. 조심해야 돼. 커팅을 하고 이제 제 핸들바에는 핸들 그립 네이티브 거. 자, 이렇게 해서 네. 어피니티 바 커팅을 해서 딱 맞췄습니다. 보니까 교진이도 얼추 골반 정도 오네. 골반 밑에 여기까지요. 그러네, 올랐으니까 그 정도 오네. 교진이가 나보다 조금 더 크니까. 아무튼 이렇게 해서 바를 딱 자기 키에 맞춰서 골반 아래쪽으로 오게 이렇게 맞춰서 타시면 됩니다. 그래야지만 안전해요. 그러면 더 이상 바 높이 또는 스쿠터 높이 얼마예요? 이 질문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영상을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